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정상여를 받았을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상여란 무엇인지 그 말 자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렇게 인정상여로 결정 또는 경정을 받았을 때 상여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상여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법인세 결산을 하다 보면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세법에 보면은 법인세법에 따른 송금 불산입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무리 경비로 지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득세법상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게 되면 지출을 하게 됐을 때 그 기속자에 따라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할 때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법인에서 법인이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그 기속자가 예를 들어서 임직원이나 대표자에게 유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 기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주주에게 기속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기속이 됐고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유출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그 기속자에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이 되게 되고 1번부터 3번 이외의 자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그 자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정상여가 이렇게 처분이 되는 경우에 네,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상여의 이제 예시를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원에게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어요. 회사에서는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법인세법에서는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퇴직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거를 부당하게 퇴직소득으로 보아서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도를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으로 보게 되고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의 상여로 보아서 그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을 더 가산을 하시게 됩니다. 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만약에 회사에서 지급을 해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직원한테 네, 상여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한테 근로소득을 지급을 한 것이다 라고 보아서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품이나 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무상이나 저가의 시가와의 차익을 그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상여로 지급을 한 걸로 보아서 네,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출이 됐는데요. 그 지출의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급을 했는지 어떤 적격 증빙도 없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정 상여로
이게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자체 결산을 하면서 아, 이거는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 불산율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여 처분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정산을 해서 결정 또는 경정을 해서 상여로 처분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라는 것을 해당 법인한테 통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여 처분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원천징수를 새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당 기속자는요 종합소득세에 가산을 해서 다시 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상여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이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자진신고, 법인세 결산을 12월 31일 회계 기간인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이제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진 결산을 하고 세무조장 조정을 하면서 법인세 스스로 신고에 의해서 인정상여를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이미 다 신고를 다 끝냈는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가소신고한 금액이 있어가지고 추가 납부세액,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인정상여를 또 신고를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결정이나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결정이나 경정에 따라서 네, 이렇게 인정상여를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원천징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정상여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을 하는 그 시점에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상여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했었고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것은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이게 결정이나 경정을 받을 때 인정상여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는요 지급을 할 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원천징수 시기에 네, 특례로 보아서 이렇게 자진신고로 인정상여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원천징수 시기는요 그 법인세 가표 세액의 신고 기일 3월 31일이 되고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해서 인정상여 처분했다라고 한다면요. 그 경우에는 수정신고일 그리고 이렇게 결정이나 경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수령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 시기로 보게 되면은 어떤 또 의무가 있죠? 원천징수를 했으면 그거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할 또 의무가 또 생기는 거겠죠. 자동적으로. 네,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진 법인세 신고에 의해서 3월 31일 날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인정상여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3월 31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은 4월 10일이 되겠죠. 그럼 인정상여 해당하는 금액은 그 기속자의 근로소득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속자의 연말 정산을 새롭게 또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정산을 하셔가지고 그 차액, 추가되는 그 금액을 다음 달 10일, 4월 10일까지 네,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변경 통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통지서를 받은 해당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그 연도의 근로소득을 재정산하셔야 돼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는 것은 분명히 과거일 거예요. 세무조사를, 그러니까 이미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차후에 통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2020년도인데 만약에 2018년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세무조사를 해서 불산입 소득금액 불산입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인정상여를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속자의 2018년도에 근로소득 금액이 가산이 되셨겠죠. 그럼 이거를 가산한 금액을 2018년도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금액에 가산을 해서 재정산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추가 납부 세액은요 통지서 수령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를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그냥 종결이 되시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근로소득자가 다른 소득도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속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별도로 해주셔야 해요. 인정상여를 받은 금액을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법인세 신고에 의한 인정상여라고 한다면 법인세 신고할 때 자진해서 법인은 3월 31일 날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 기속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합산해서 하시면 되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원리대로 순리대로 그냥 종합소득세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소득금의 그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결정을 받아서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올해 2020년 5월 31일 날에는 이미 2018년이 경과가 된 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 금액에 대해서 누락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소득금의 통지에 의해서 인정상여를 통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통지서를 받은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기성년도 2018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상여를 포함을 해서 만약에 자진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근로소득 인정상여를 받는 경우에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